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 이제부터 많이 나오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도 나오고, 방정식도 배웠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을 정리할 때 편한 건데, 일단 등호가 성립하는 는이 나올 때는 편해요. 어떻게 쓰냐 하면, 쌤이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나눠 넣고 각각 풀으면 됐죠. 그때 어떻게 쓰냐, 뭐 x가 2가 기준이 나오면 2보다 작을 때 풀고, 나온 답하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거에 공통이 답이 되고, 2보다 클 때라고 가정해서 식 풀고, 거기서 나온 답이랑 2보다 크다는 거랑 공통을 풀고, 맞죠? 여기 그래서 정리했는데, 이번엔 부등식이야. 자, 부등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령이라는 게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요령을 이용해서 좀 더 풀 건데, 자, 절대값 2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쌤 지난 뒤에 나온 2차 부등식 나오면 또 해주겠지만, 절대값 x가 나오면 일단 이 절대값 안에가 뭐가 되게 하는 값,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x가 0이 기준이죠, 여기도. 맞죠? 얘 봐봐, 얘가 0이 되려면 a가 기준이죠. 맞지? 그래서 a보다 클 때랑 a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풀죠. 당연히 a보다 작으면 안에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a보다 크면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맞죠? 자, 근데 자, 절대값 공식이용 이거 많이 쓸 겁니다. 쌤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봐봐. 절대값 x가 봐봐 0보다 작다, 아니 0보다 작다 하면 좀 뭐하고, 쌤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절대값 x-a가 뭐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때 이 푸는 방법인데, 자, 이 푸는 방법을 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어차피 봐봐, 0보다 0, 0은 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지금 예로 하는 거야, 2차식 때문에. 0이라고 가정하면 봐봐, 요 안에 있는 값을 덩어리 어떤 a라고 봅시다. 안에 있는 거 풀 필요도 없어요. 맞지? 자, 봐봐, 얘가 0보다 작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이죠, 사이. 맞지? 자, 이 사이라는 말이 뭐냐? 잘 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지금 얘로 얘기한다. 그러면 절대값 x가 3이 되게 하는 값이 뭐였어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있지. 맞지? 그러면 아, 선생님 이거는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절대값 x-2가 1보다 작대요. 이건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자, 덩어리 풀지만 그대로 x-2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말이라고. 이제 양변에 2 더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풀면 끝나버리 나왔지. 그러니까 아, 얘가 어떤 것보다 작다, 이거 0은 아닌데요, 쌤이 한글 만든다고 일부러 적어놓은 거야. 자,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사이 됐니? 그러면 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됐나? 자, 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가장자리 값으로 간다. 가장자리 뭐 양끝이죠, 양끝. 가장자리란 말이 맞지? 그래서 아, 얘는 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하면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 맞지? 그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수직선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수직선 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3하고 3이 있으면요, 이 사이에 있어요, 이 말이고, 얘를 수직선 상에 그리면요, 마이너스 3하고 3이 여기 있으면요, 가장자리로 갑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크다 하면 어떻게 한다? 기억 따라서 뭐, 아, 가장자리 됐니? 작다 하면 어떻게 한다? 시어 모양 따라서 사이값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요 내용 이해되겠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하면 어? 얘 뭔데요? 시어 모양이니까 작네요. 맞지?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선생님은 시옷인데요 하면 안되죠. x가 왼쪽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야. 맞죠? 자, 그래서 아, 얘는 사이니까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사이입니다. 얘는 기역 모양이니까 뭐다? 가장자리 값이다.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고 큰 것보다 더 크게 가야 돼. 알겠니?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더 크고.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자, 이렇게 풀면 원래는 풀기에 좀 귀찮습니다.
원래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요. 절대값 X가 크고 작고 같이 나왔지. 맞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이값입니다. 사이값인데 어떻게 할? 둘 다 마이너스의 값. 둘 다 플러스의 값. 자, 얘로 봐줄게요. 얘로. 어차피 이거는 연습 조금만 하면 한 10분만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지는 값이라서 애들이 어렵다 하던 애들이 없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된다. 자, 절대값 X라는 값이요.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됐니?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풀만 풀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5 나오죠. 맞지? 맞니? 그걸 순서대로 적어. 마이너스 5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2 있고, 5죠. 순서대로 적으면. 맞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사이에 X. 요 사이에 X. 이렇게 나와요, 답이. 간단하게. 다시. 5하고 절대값 X가 7. 이렇게 나왔어. 맞니? 그러면 순서대로 적어 뭐였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5, 7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럼 요거 사이에 X 있다. 또 요거 사이에 뭐 있다? 7 있다. 5하고 7 사이에 있다.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쌤, 문제보다 보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둘 다 같은 부등호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기준은 뭐야? 순서대로 적어놓고요. 그럼 X는 뭐하고?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X는 5하고 7인데 7쪽에 등호가 붙어있으니까 7쪽에 등호 붙여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이에요. 자, 이거 안 익숙해지면 문제 풀 때 좀 힘들어집니다. 알겠니? 이거 안 익숙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꼬여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좀 익숙해서 풀어야 되고 쌤도 요거처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쌤 리모컨 어디 갔지? 리모컨이 없어졌어. 수동으로 해야 돼. 리모컨 어디 갔지? 쌤 이거 찍고 있죠. 네. 자, 봅시다. 리모컨이 없어서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어? 쌤 이거 사이에요? 가장자리에요? 사이죠? 맞네. 그럼 어떻게 한다? 쌤 2x-1은요 3하고 마이너스 3. 이 모양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절대값이 3 되는 값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맞지? 자, 정리합시다. 양변이 1 더하면 마이너스 2 4입니까? 맞아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입니까? 끝!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어? 아까 얘기했던 거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해? 쌤 얘는요 얘하고 얘하고 같이 있어요. 가장자리 사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 부호를 다 바꿔서 순서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하고 5, 4개 있고요. 됐니? 이제 뭐 한다? 요거 한 묶음, 요거 한 묶음 적으면 되죠? 그럼 X는 뭐 사이? X가 아니고 X-1이죠? X-1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 또는 X-1은 3하고 5 사이인데 문제에서 3에 등호가 붙어있죠. 그러면 3쪽에 둘 다 등호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됐니? 자, 요거로 끝이 아니죠. 정리해야 되죠. 양변에 더하기 1. 그럼 요 X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또는 X 얘는 양변에 더하기라면 4 6 이렇게 나오겠죠. 11번 절대값 기호를 두 개 포함한 부등식이 있는데 절대값 나오면 자 지금 영상이 잠깐 끊겼다가 했기 때문에 맞죠? 끊겼다가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두 번째 보는 사람도 있다 맞지? 보는데 그래서 다시 보자. 이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방정식에 나왔던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랑 푸는 방법은 완전히 일치해요. 단 범위로 나온다는 것밖에 없어 답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이 절대값 안에 형태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부터 찾아줘야 돼. 그걸 기준값이라 하죠. 그 기준값을 찾아야 돼요. 그 기준값이 얼마예요 지금? 얘 0 되게 하려고 하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1. 여기에 0 되게 하려면 3.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요 경계선으로 나눠서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으로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역을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구역으로 따지면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세 번째 구역으로 따지면 x는 3보다 클 때로 나눠지고, 맞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등호는 x가 크다 할 때 같다로 붙여준다. 작다에 붙여줘도 답은 상관없다. 알겠죠? 자, 일단 나눠보니까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식은요, 절대값 x 플러스 1과 절대값 3 마이너스 x의 값이 변화가 됩니다. 부호가 바뀌니까요. 맞지?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절대값 x 더하기 1과 절대값 3 마이너스 x의 값이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도 절대값 x 더하기 1과 절대값 3 마이너스 x의 값이 바뀔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온다면 x 플러스 1 풀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더해버리면 무조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음수의 부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맞지? 맞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부호만 보면 돼. 마이너스 20으로 더욱하면 망한다. 맞지? 자, 부호가 어때요?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쌤, 얘는요, 0 집어넣었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0 집어넣었다 플러스니까 얘도 그대로, 4 집어넣었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부호 반대로. 자,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는 식만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자, 식 정리합니다. 식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거랑 이거랑 더하래요. 지금 문제에서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마이너스 x를 더한 게 6보다 크다 이거죠. 맞죠? 두 번째, 여기도 식은 마찬가지. 얘랑 얘랑 더하는 거겠네. 그러면 x 플러스 1과 3 마이너스 x를 더한 게 6보다 크다. 세 번째,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 플러스 x를 더한 게 6보다 크다. 맞니? 자, 이 상황에서 정리하면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더하면 마이너스 2x, 이거 2니까 넘어가면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 여기는 xx 사라지고 4는 6보다 크다. 얘는 xx 더하니까 2x, 이거 넘어가면 8 되죠.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 맞죠? 실질적인 이놈의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나왔고, 이놈의 답은 해가 없다요.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해는 없죠? 맞아요? 4가 6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여안에 만족하는 숫자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되지. 뭘로만? 뭘로 정리하면 돼요? 뭘로 정리하면 됩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 가정이라 하잖아. 내가 이렇게 가정해놓고 풀었더니 나온 답이 그때 해가 얘거든요. 맞지? 그래서 연립하면 돼, 연립. 뭐, 이거이면서 얘도 성립하는 거. 공통으로 성립하는 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도록 바뀌겠죠. 스위스는 안 그려도 되겠죠. 스위스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의 공통이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야. 맞죠? 두 번째, 얘는 적을 이유가 없어요. 왜? 가정은 나왔지만, 여기 나오는 이 가정은 나왔지만 이 가정과 공통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x가 뭔가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놈과 뭔가 있는 놈하고 공통이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된다? 해가 없다.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 3보다 크거나 같은데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해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해를 연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4보다도 커야 되기 때문에 4보다 크다가 되버려요. 맞죠? 똑같이 수익선 정리하면. 그래서 쌤, 전체의 공통은 어떻게 돼요?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요, x는 4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나오죠.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답은 요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쌤이 앞에서 여러 개 얘기했던 공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엄청 쉽죠? 자, 절대값 나오면 쌤이 사이값, 가장자리값 이거 언급했어요. 맞죠?
맞니? 실제로 이거를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지금처럼 풀어도 돼요. 기준을 3분의 A로 잡고요. 3분의 A보다 작을 때와 3분의 A보다 클 때로 막 풀면 되는데 시간 낭비라고. 뭐 요령이 있을 때는 요령으로 푸는 게 맞죠. 지금 요령은 언제 전제 조건이야? 절대값이 한 개 있을 때야. 알겠죠? 그냥 바로 갑니다. 사이값 맞지? 시옷자 모양 맞지? 등호는 보지 말고 등호는 나중에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이거 시옷자 모양 맞죠? 맞지? 그러면 사이값이네. 뭐가? 3x-a가 6하고 마이너스 6 사이다. 이게 끝이죠? 그러면 이거 갖다 풀면 3x는요 6 더하기 a와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x는요 3분의 6 더하기 a와 3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a로 끝나버려요. 바로 한방에. 그러면 내가 푼 게 이건데 문제에서 답이 나왔잖아. 맞죠? 그러면 아 이게 얼마 같구나. 5겠구나. 얘가 5가 되려면 분자는 15가 돼야 돼요. 맞지? 맞니? 아 분자가 15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구나? 9구나. 쌤 그럼 이거 A에 90을 넣으면요 3분의 3 되니까 이거 전체가 얼마 돼요? 1. 얘가 1이니까 얘값 얼마 돼요? 1. 문제에서 5와 아니, 9와 1을 더하래. 그래서 답은 얼마 됩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